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감태를 이용하여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치 오사치케를 만들겠습니다. 구운 감태 50g은 잘게 찢어주세요. 참치캔 50g은 기름을 제거하여 준비해주세요. 명란젓 10g을 준비해주세요. 녹차 티백 2개를 준비해주세요. 녹차 티백은 물 150ml 넣고 우려주세요. 밥 180g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밥 위에 참치와 감태를 올려주세요. 참치 대신 다른 생선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태 위에 명란젓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준비했던 녹차물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감태 주먹밥을 만들겠습니다. 감태 100g은 찢어서 준비해주세요. 참치캔 100g은 기름을 제거하여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후춧가루 약간, 설탕 1테이블스푼,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 고추장 1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밥 250g을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소금 약간, 참기름 1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밥은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밥에 고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고명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태를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